먹기 좋은 날 후보 화이팅! 오늘 구미를보다 86회차 해파랑길 영덕 블루로드로 와 있습니다. 지금 구름, 와 진짜 구름 예쁘네 오늘. 지금 저희는 경정 삼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 경정 삼리 여기는 이제 BTS가 화양연화 뮤직비디오를 찍은 곳으로 좀 유명해서 사람들이 또 찾는 곳이고, 이 블루로드는 전체로 치면 한 64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영덕.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걷는 길은 그 블루로드 전체 중에 B 코스, 그 중에 또 경정 1위에서 이제 저 축산항까지 한 4, 5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걸을 예정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차유 마을이라고 해서 그 영덕 하면 뭐가 생각나죠? 대게, 예. 영덕 대게에 원조 마을이 있어요. 원조 마을인 차유 마을도 둘러보고, 그 차유 마을이 그 영덕 대게에 이제 원조가 된 게 태조 왕건이 이쪽에 그 안동에 있는 병산사원에서 견원에 부대하고 막 그 전쟁을 할 때 이곳이 이제 영해였는데, 그때가 영해에서 그 군사 지원도 해주고 그랬대요. 이제 그때 당시에 태조 왕건이 대게를 먹어보고 와 최고다, 이거는 이제 진상을 해야 될 정도의 맛이다 해서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영덕 대게를 진상을 한 곳이 요 차유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항은 다음 주부터 해서 물가자미 축제를 한다고 해요. 물가자미가 또 많이 나는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우리 마음도 파랗고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블루로드 걷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 걷기 좋은 날! 구보! 구보! 화이팅! 자, 출발! 하이바이보! 자, 앞발!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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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발이 이발이 아니 요발이 요 뒤에부터 뒤에 아 중심을 못 잡아요. 가위바위보. 자, 눌러줘요, 눌러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돌아온 김성희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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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투, 쓰리, 내 난파 피고 지는 하세요. 하나 둘 셋 대자문 서양간대 바다, 저 멀리 동해 바다가